저희가 말씀을 아버지 듣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도 성령님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늘의 계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도 그려왔다가 그저 돌아간 분 없게 하시고 머리머리마다 심령심령마다 아버지 물붓듯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나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온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금요일 기도꾼 모임 집회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여호와가 항상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 미혹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가 기도꾼 모임 집회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 위에 한량없는 하늘의 비밀을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의 놀라운 영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에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이 524장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75면입니다. 875면. 시편 99편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으로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부름받고 오신 여러분 이 밤에 생애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가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예배가 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온 힘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 때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검은 보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국의 땅까지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함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만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붓듯이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을 쌀 때도 예배, 짐을 풀 때도 예배. 항상 아브라함은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바로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사를 가장 많이 다닌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완전한 그런 사람이었냐? 아브라함 우리와 같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조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그 예배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을 닫으셔서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려지지 않은 그 현실에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배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참고하면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혈안이 되셔서 찾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멋되게? 참되게. 그럼 참되지 못하고 거짓되게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거짓되게 잘못된 허황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냐?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예배를 몰라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이란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지난주에도 가르쳤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이 우리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인가 모르는데 이 말 좀 믿습니다. 아멘. 바로 저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귀신이 사탄이가 엉뚱한 생각들을 머리에 넣어줘가지고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나 마나 한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탁 세워가지고 말씀의 길을 착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바로 은혜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참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지금이 오늘이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할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사람을 뭐 하신다?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며 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독교의 예배는 아무리 학문적으로 이론을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배워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과 진리의 예배는 신비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뭐가 따라요? 신비적인. 이 신비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특별히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은 한 말씀을 들으면 30말씀이 깨달아지고 한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60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신령한 신비의 예배에 맛을 들이지 못하면 예배가 별로 흥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신비의 세계를 내가 맛보기 시작하면 예배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기다려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비성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 온통 모든 말씀이 신비로 쫙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예로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통각해 하시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확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그 선지자 미리암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온 여자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기적적인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무엇도 못하심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이 직접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막 높이는 막 이 예배를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온통 축제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역사를 허락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그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아비규환이 되어 있을 때에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떡 거쳐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뿐이에요. 그 빈 들판에서 5천명이 넘는 그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배부르게 먹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12강주리식을 거두는 역사를 허락하셨죠. 그뿐이에요. 뭐 문둥병자를 살려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통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3분의 2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으로 쫙 전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신비의 역사를, 계시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제자들이 아리송한 거예요. 아리송해. 왜? 아니,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때 와,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아. 그런데 그 기적의 순간이 지나고 또 예수님을 가만히, 선생님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참 뭐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이제 때가 임박해 오매 곧 저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것이다. 또 이건 뭔 말씀인가?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리라. 그리고 너희와 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주리라. 도대체 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아무런 한거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그분을 장사를 지낸 거예요. 장사를 지내고 3일이 지난 후에 온통 세상이 벌컥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아니 3일 만에 약속한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이 엄청난 신비 앞에 이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놀라서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정말 저 날아다니는 하나의 날파리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게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실제 만나면, 하나님을 실제 만나면. 왜? 그분이 나의 죽고 사는 모든 근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건강도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도 있고 딱 차단하실 수도 있고 그분 자유자재로 내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아멘. 아멘.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배가 흥미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아니 뭐 하나님 자기나 내나 하나님 배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보여야지 뭐 하나님이 뭐 내 눈에 보여야 도대체 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예배 구경꾼만 되고 들러리만 서게 되고 교인 노릇만 실컷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결국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그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이 사망의 금세를 이기시고 저 디베라의 바다까지 다시 찾아오시고
고기를 잡던 여섯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기가 그물 속에 걸려 올라왔는데 하도 신기해서 도대체 몇 마리나 되냐 하고 그들이 헤아려봤어. 숫자가 얼마더라? 153마리나 되더라. 153마리는 찢어지지 않는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 고기는 엄청나게 그물에 걸려왔는데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 고기가 그물에 걸려오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야 되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찢어지지 않는 이 153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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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지고, 그렇죠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 받아도 주셔도 주셔도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꾸자꾸 우리를 높여놔도 더 낮아지고 겸손한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찢어지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예배 속에는 신비성이 담겨 있는데 참 예배에는 계시적인 역사와 신비적인 성격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예배를 잘 모르고 예배학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못하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구경꾼이 많다니까.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기는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 아버지 없는 자식이 고아예요. 이 고아는 항상 외롭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면 든든한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시지. 아멘. 아, 이 아버지는 죽어도 살리는 역사를 가지고 계시지. 이야, 세상에 이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권세가 내 권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왜? 우리는 아버지 자녀잖아. 아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때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지게 해주시고 때로는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요단강을 갈라놓고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통각해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저 빈들판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흙이 진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강야에서 큰 파티를 해주셔서 5천 명이 넘는 그 관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12간씩 거두어서 돌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로만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하늘문이 확 열립니다. 아멘. 이 밤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계시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말씀에 의구심만 생겨. 의심만 자꾸 생겨. 응? 그렇지 여러분? 아니, 오병이의 기적,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에이, 그거는 2000년 전에 그냥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야. 그러면 역사적인 그 기록을 가지고, 가상적인 그 기록을 가지고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나냐? 아니, 그건 헛된 짓이야. 아멘을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에이, 그건 그냥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말씀이야. 성경을 읽는 말씀이야. 이렇게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놀라운 그 사건이 내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현재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해서 열어주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믿어지고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요. 열려지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로고스적인 말씀으로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냥 교양적이고 그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거기에 계시의 영이 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쫙 바뀌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현재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레마적인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밤낮 가난하고 헐벗고 꿇어댕기고 지질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공포, 절망, 한숨 전부 죽을 일만 쌓이는 거, 죽을 일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비의 역사,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확 열리고 영안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은사가 임하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지식적인 말씀, 학문적인 말씀, 역사적인 말씀 그것이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이 저 목사님이 또 헛소리하고 계시네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중에 함께하고 계시잖아. 아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봐. 눈을 뜨고 있다고 다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뜨도 영안이 떠져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땡땡 감으로써 온 곡식이 온 짐승이 다 타서 죽는 목말라 죽는 그런 현실에 예배를 통하여 엘리야가 하늘문을 확 여니까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모든 고갈이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방에 역사가 임한 거예요. 한 방에. 아멘. 예배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스러운 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탄생시킨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은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첫 번째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육 간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받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춤을 추고 막 여러 악기를 막 동원해서 연주하고 온 사람들이 막 축제로 드리는 그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왠지 알아요? 이미 우리의 사망의 근세,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 저주 모두 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하게 다 해결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죠. 신분이 바뀌고 나면 이제는 아버지 거이 내 거, 내게 아버지 거, 이제는 부자지간, 모녀지간, 모자지간,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염려할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이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뭐 내 이렇게 거지같이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이렇게 축복을 안 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그건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식이 자식이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아버지가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식이 원체 허랑방탕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 철들 때까지 당분간 끊지요. 물질도 안 주고 고난 당해보기 그냥 두고. 왜? 배고파 봐야 지가 그 밥 한 그릇에 고마움을 알고. 그렇죠, 여러분? 지까지 병들어 봐야 이거 치료에 그 감사를 알게 되고, 지가 남에게 매맞아 봐야 지가 남들에게 매질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난을 감내하시면서도 이를 악무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까지. 아멘. 자, 우리는 바른 예배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면은 주의를 도적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요? 그러면 11절 떼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떼먹어요? 예배 시간을 늦게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오신 분 말고. 그것도 괜히 시험 들고 가시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사연이 있겠지. 근데 상습적으로 늦게 오는 인간들이 있어. 상습적으로. 그 참 이상해요. 예배를 보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잖아요. 목회를 일생 동안 하면서 보면 꼭 교회마다 이상한 종자들이 있어요. 땡! 하면 들어오는 종자가 없는가 하면 예배 한 10분 지나서 오는 인간들도 있고 한 20분대가 덜렁덜렁 그것도 미안해가 막 또 오는 것도 아니야. 설렁설렁 구경도 하고 누가 와 있냐 살펴가면서 어디 시찰 나온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늦게 와가지고 뚫레뚫레 살필 그게 여유가 있어요? 아니 좀 죄송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좋은데 목사님에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아니 우리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30, 40분 전에 미리 와 앉았지. 아멘. 그게 정상이요. 최소한 20,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세상에서 행여나 알지 못하고 지연제 하나님 주신 모든 그 일들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채 하루라도 내가 살면서 정말 형제를 미워한 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슨 죄가 있냐 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내 죄를 다 십자가를 안고 씻고 그리고 예배에 탁 참여하면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를 초청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창조주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면 어때요? 망각하면 아이 뭐 좀 늦으면 어때? 그 뭐 바쁘면 주일날 안 가도 되지 뭘 뭐 생명을 주인 성수를 걸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아니 미국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배의 목숨을 걸으라고 주일 성수의 목숨을 걸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요새 이랬다니까요. 그게 강조입니까? 강조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면 내가 감사를 빠뜨릴 수가 없고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의 중보자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기독교의 예배의 기초는 기독론인데 그 기독론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죄를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바로 단절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치노니 그때부터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원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담이 딱 허물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므로 이제는 인간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올려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많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원동력인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신비스러운 예배의 인도자, 그 예배의 원동력은 우리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에 최초로 하늘에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 120명이 기도하던 가운데 그곳에 임하셔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내셨는데 편지를 일곱 교회에 내신 공통적인 그 내용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만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귀 없는 사람.
영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길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가 달렸다고 귀가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나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떠려고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은사로 우리에게 각 가지의 능력을 베풀기 시작하면 우리 귀가 첫 번째 활짝 열려요. 귀가 열리고 나면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아멘 막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아이고 진작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 아이고 지금부터도 바로 저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흥분을 하고 막 감격에 취하고 이게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쇼크가 오면 가만히 있어요. 쇼크가 오면 어때요? 깜짝 놀라지.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확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이 막 꿀같이 달아지고, 어, 저 말씀이 전부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어이구, 저거 나더러 하는 말씀이야. 전부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아멘. 이 역사가 오기 시작하면 쇼크가 와, 막 그때부터. 응? 그러면 흥분이 오는 거야. 흥분돼, 막. 나는요, 예배를 앞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응? 참,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막, 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여러분. 왜?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를 하셔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저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까 아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가슴이 냉랭하다.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큰일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이건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이 못 받아. 말씀이 떨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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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막 흥분. 그러니까 누가 아멘 하고 싶어서 하나? 아, 누가 뛰고 싶어서 뛰어? 아니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하고 계시가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나도 모르게. 그게 바로 여러분 미리암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니까 막 춤을 추고 하나님에게 막 찬양하는 막 이 신비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렇게 변화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쇼크가 오는 거야. 아멘. 쇼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만 다녀가기는 안 돼. 제발 말씀드리잖아. 교회 다녀만 뭐 하냐. 안 다니고만은 못하게 더 낫겠지만은 기왕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섬기면 날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라고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행복과 축복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의 나라에 나를 인도하셨냐.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냐?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고 찌들고 반나 돈돈하고 응? 발을 동동 구르고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사는데 나는 왜 울고 살아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님의 내조함을 통하여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하나님은요
결단의 각오를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응? 아, 그거 참 말씀이 좋더라. 그렇게 살면 좋겠네.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줄 알았으면 그날로 안 되면은 금식이라도 하는 거예요. 까지는 먹어. 응? 육신적으로 이렇게 응? 힘들고 어렵게 살면 뭐하냐? 기약에 한번 죽을 것,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정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여러분 결단해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안 되면 그냥 21일, 21일 안 되면 40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좋은 거야. 금식하다가 죽어버리면 막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은 하지만 사실은 껄떡지근 해가지고 아멘 요쪽은 안 해. 그건 목사님이네 하세요. 이런.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이 땅에서 남들보다 앞서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느 계통이든 성공한 사람은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어떠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혹독한 결단과 각오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죄에 걸려 넘어졌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그 성령을 모셔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예요. 아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금식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난 시간만 되면 또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더 도전하고 싶어요. 이 나이 때도 너무 황홀하니까. 지난 6월 25일 날 7월 15일까지 21일 금식을 하면서 너무나 황홀했어요. 이야 참, 그 21일이 하루같이 지나는 거, 하루 딱 하루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보셨지만은 새벽 예배부터 금요 집회부터 주일날 1부 2부 예배까지 이 업무 전체를 봐가면서 21일 금식을 그렇게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을 것만 같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젊을 때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그러다가 죽어요. 절대 못합니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만류를 했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차피 죽을 거. 죽으면 뭐 천당 가는 건데.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천사를 탁 붙이셔가지고 그 천사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니까 육은 조금 쇠약해지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얼굴이 조금 빠지고 몸이 빠진 것 같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영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맛을 못 보면 그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시아 일곱 교회에 성령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새벽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전부 이긴 자입니다. 왜?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배의 홍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혈안이 되셔서
온 사방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배드린 날을 찾으시는데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내조로 드리는 예배에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적인 놀라운 기적이 따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충남 보령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저 서울의 원자력병원에 위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수술 날짜를 딱 앞에 놓고 입원을 하셨는데 본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충남 보령까지 새벽바람에 여러분 영업용 택시를 타고 배가 이만큼 나온 분이 복수가 차서 그런 분이 예배에 참여를 하셨어요. 교회 온 성도님들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응? 아니 저렇게 말기에 응? 병원에 수술해야지 교회 온다고 저기 낫나 막 별수근수근 막 별소리 다 하고 어떤 분은 잘 왔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 당신 수술비를 낼 1,000,000원을 그때 당시 1,000,000원은 엄청납니다. 1,000,000원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원금으로 탁 드리고 예배를 첫날부터 참여하시는데 3일째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3일째 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복수가 탁 터지면서 전부 그냥 쏟아내가지고 예배당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그 길로 살아나셔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이런 간증하고 이런 설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시험 들어요. 저 목사님이 신비주의자인가? 저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 아닙니다. 여기 민 목사는 신비주의자도 아닙니다. 이 민 목사는 정통 장로교 출신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신학자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제 밑에 많은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강단에 헛소리해요? 못합니다. 이건 조직신학적이나 모든 예배학적인 모든 면을 볼 때 하나님의 신비의 기적은 오늘도 나타난다. 믿음을 통하여 증거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혈안이 되셔서 구석구석이 찾아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찾으시는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기도를 통해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절개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님 강림하셔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